저는 이제 제주도에 신혼여행을 와있고요. 사실 무슨 내용으로 브이로그를 찍을지 모르겠고 이 영상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그냥 약간 아무거나 막 찍어볼 생각입니다. 저의 진짜 막 브이로그 할 거고요. 네, 여러분 지금은 한 6시 반 정도 됐고 아침에 이제 와이프 자고 있을 때 빨리 운동하고 또 이제 여행을 가야 되기 때문에 한 8시, 8시 반까지 운동하고 목욕하고 조식 먹으러 갈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여행을 같이 오게 되면 빠르게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운동하는 게 진짜 중요합니다. 그래야 이제 여행도 안 망치고 그 다음에 내 운동도 챙길 수 있고 그래서 두 가지를 다 잡으려면 내가 조금 희생하는 수밖에 없죠. 그래서 8시에 지금 일어났습니다. 그러면 조금만 걷다가 헬스하러 가보겠습니다. 네, 저는 제주도에 있는 호텔 헬스장에서 운동을 했고요. 일부러 헬스장이 있는 호텔을 골라서 운동을 했습니다. 그래도 기구가 어느 정도 갖춰진 호텔이었기 때문에 기구 위주의 운동을 했고 제가 아침 6시쯤에 갔음에도 불구하고 역시 운동을 좋아하시는 분들이 좀 많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몸이 좋으신 분들도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운동을 하는데 운동은 그냥 다 기구가 한 10종류 정도가 있어가지고 모든 기구를 매일매일 다 사용하자는 생각으로 그냥 모든 기구를 한 3세트에서 5세트 정도로 다 운동을 했고요. 그래서 뭐 분할 이런 거 없이 그냥 전신을 거의 맨날 했습니다. 그래서 맨날 이렇게 똑같은 기구를 똑같이 3세트에서 5세트 정도 했고 이렇게 좀 기구에 익숙해졌을 때는 기구 그냥 중량을 맨 끝에 꽂을 수 있을 정도로 되더라고요. 그래서 보통 중량은 그냥 맨 끝에서 꼽자 해가지고 그렇게 해서 진행을 했고요. 그렇게 해서도 중량감이 안 느껴지는 경우는 한 손으로 이제 진행을 했고 뭐 다리 같은 경우는 레그프레스가 있었는데 한 발로 진행을 하면서 운동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오전에 이제 운동을 하게 되면 아무래도 좀 신진대사가 확 올라가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좀 칼로리 섭취 면에서도 유리해지고 여행을 와서도 조금 먹더라도 좀 살이 덜 찌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너무 많이 먹어서 살이 너무 많이 쪘고요. 그렇지만은 뭐 여행을 와서 편안하게 몸에 스트레스를 최대한 안 주는 선에서 좀 힐링을 하자는 생각이지만 지킬 건 지키자라는 생각으로 이번 여행을 했었고요. 왜냐면 저는 이제 목표가 내년에 보디빌딩 대회를 나가는 게 목표이기 때문에 최대한 좀 지켜보자 라는 생각으로 아침에 이렇게 유산소 및 웨이트를 꼭 진행하고 오전에 첫 끼는 항상 샐러드랑 닭가슴살을 먹었습니다. 여행 와서 헬창들이 알아두면 좋은 팁 넘버원. 실온 닭가슴살을 준비합니다. 이것은 이츠나우의 소스 닭가슴살, 실온 닭가슴살이고요. 요런 애들은 멸균 상품이라서 실온에서 참치 캔처럼 보관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요런 걸 들고 다니면서 단백질 보충을 정말 별로다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이제 조식 먹으러 가서 조식이 얼마나 많은데 요거랑 딱 샐러드만 먹겠습니다. 거짓부러. 망했다. 두 번째 팁은 아침 식사를 야채와 과일이 풍부하게 식사를 하면 좋습니다. 그러면 점심에 배불러서 많이 못 먹겠죠. 그걸 이용해서 아침을 풀로 가득 채우고 이러면 또 장이 활성화가 돼서 점심과 저녁이 흡수 소화가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근데 이거 맛있겠다. 대피하고 있어. 여기는 뭐였지? 한라산 산림요? 청청나무 뭐 그런 데 왔는데 이제 여행을 와서는 최대한 많이 걸으면 좋습니다. 이런 자연 속에서 약간 이렇게 초록초록한 곳에서 좋은 공기를 마시고 좋은 기운을 받으며 스트레스도 풀고 칼로리 소비도 하고 여행 와서 여러분들이 또 반드시 해야 될 팁
물을 많이 마셔야 됩니다. 여행 오게 되면 보통 물을 많이 안 마시거든요. 그래서 물을 많이 마셔서 공복감도 없애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보통 바깥 음식을 많이 먹으면 그 짠 것들 그거를 없앨 수 있게끔 물을 손에 꼭 들고 다니면서 계속 다 마셔주면 좋습니다. 제주도에 왔기 때문에 제주 삼다수. 야, 내 물은 네이클로버를 발견했어요. 1분만 가자. 지워래. 안 될 것 같아. 누텔라. 다른 것도 먹어봐. 다른 맛도 먹어봐. 하나만. 얼굴에 맛있는지. 얼굴에. 맛이 좀 달라요? 다른 데랑? 그럼 난 개인적으로 크리스피. 너무 멋집니다. 그쵸? 네? 너무 멋져요. 좋아요. 지나가시죠. 무슨 칼국수 시켰어요? 안개 닭칼국수. 근데 닭가슴살 먹어요? 닭이 반마리밖에 없잖아. 그러니까 먹어야지.
그런가. 저는 원래 칼국수 안 좋아합니다. 칼국수를 좋아하십니다. 어쩐지 사람이 없었어. 여기 분명히 맛집이라 그랬는데 왜 사람이 없나 했어. 난 식사 타이밍에 내가 잘 몰래 잘 온 줄 알았지. 완전 썰다. 아 슬퍼. 그거라도 배워 먹어. 아 네 충분히 많이 쉬었고 이제 에너지 충전을 많이 해서 그걸 다시 원동력 삼아서 열심히 또 달려보겠습니다. 사랑합니다.